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대마도와 후쿠오카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맑은 날과는 또 다른 선경을 빚어내는 이때 가까운 일본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운치 있는 여행, 국제항로 해양정보가 함께합니다. 그럼 선박운항지수부터 알려드립니다. 출항지인 북항로의 상황은 무난한데요. 오전과 오후 2단계를 보이며 정상 출항하겠습니다. 제주보다 가까운 곳이죠. 대마도는 부산에서 한두 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대마도의 강남인 이즈하라로는 니나오가 출항하고요. 북편인 히타카치로는 총 4척이 대기 중입니다. 바다는 심술이 난 듯합니다. 거센 파도와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선상에서 활동하시기보다는 선내에서 편한 복장으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물 안개 속을 지나 대마도에 도착합니다. 한창 여행하실 때인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양은 적겠습니다.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다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막이나 가벼운 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오카 항해길도 알아봅니다. 출발은 비트루와 뉴카멜리아호가 함께하고요. 당일 여행 계획하신다면 가장 먼저 출항하는 비트루가 좋겠습니다. 이곳 역시 거친 해왕이 예상됩니다. 대마도보다 항해 시간도 길어 취침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잠이 쉽게 들지 않는다면 음악을 감상하거나 심호흡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후쿠오카는 오전에 비가 약하게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높아지는데요. 후텁지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